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밟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부 통제 강화 지원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그룹 부당대출과 신한금융투자 대규모 손실 등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